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로 전국에 걸쳐 기록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간 집중호우. 수해 현장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데요. 이 수해 현장에 우리 국군 장병들이 나섰습니다. 어떻게 밭이 다 젖었어요? 아, 뭐 어차피 뭐 옷이야 빨면 되는 거, 몸도 씻으면 되는 건데요. 뭐 전 대민 지원은 항상 실전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실전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육군 제7기동군단 수해 복구 현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빠른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는 최강의 제7기동군단. 아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군단급 부대 중 전투력이 최강인 부대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가장 앞서 적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공격 부대입니다. 오늘은 군단 대원들이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장호원 백족산 아래 위치한 무량사. 이곳엔 토사가 덮쳐 엄청난 수해가 발생했는데요. 수마가 헬키고 간 자리,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빗줄기가 잦아들자 바로 시작된 복구 작업. 산 바로 아래에 있어 갑작스런 토사의 습격에 속수무책이었다는데요. 쌓여있는 나무와 돌들을 보니 아찔합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죠? 이 정도로. 지금은 쑥 내려가서 없는데 네, 여기가 얼탕수처럼 이렇게 해서 흘렀으니까. 집중호우로 잠겨버린 무량사 앞마당. 연일 비가 계속되자 산사태가 발생했고 무량사는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물이 여기 차오르더라고요. 부엌이랑. 근데 방화문이니까 물이 밀고 들어오진 않고 그래서 토사나 나무만 아니면 집 안으로 물은 안 들어오겠다. 옆으로 빠지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점점 차올라서 우리 저쪽 마당 나가 있었죠. 법당 앞에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뻑 하는 소리 들리면서 집으로 그냥 물이 물이 차더라고요. 집 안에 토사랑. 이거 지금 밖에 나가시면 여기 산 그 줄기 보여요. 산사태 요 밖에만 나가셔도 그 산사태나 줄기 보여요. 여기 백족산 정상 부위에서부터 산사태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사태의 여파로 건물 안까지 들이닥친 흙더미. 그러니까 사무실 겸 주방, 그다음 스님 주무시는 곳. 그러니까 이걸 요사채라 그러거든요. 네. 1층은 다 초토화된 거죠, 뭐. 초토화된 무량사 복구 작업에 육군 제7기동군단 용사들이 나섰습니다. 먼저 건물 안에 침투한 토사를 퍼내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피해 지역에서 유관기관으로 이제 대민전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 군단에서 통제가 돼서 직할대별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 임무 분장이 되고 그래서 저희 대대는 무량사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건물 안팎을 뒤덮은 토사. 한 발 한 발 떼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건물 안은 어떤 모습일까? 안으로 들어가니 모습은 더욱 처참합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흙더미가 가득 채운 방. 저 흙을 다 빼내야 하는 거죠. 다른 방을 보니 당시 물이 얼마나 높이 차올랐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 명씩 들어가서 계속 돌아가면서 신호를 좀 축적해서 저기를 빨리 끄집어내는 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아이, 저거 빼는 거에만 집중한다 알았지? 예. 저 안에만 다 빼면 끝낸다. 여기는 어제 포크레인 하면 된대. 측면적으로 돌아서서 안으로만 빼자. 굴삭기가 들어갈 수 없는 건물 안쪽은 용사들이 일일이 삽으로 흙을 퍼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흙이 단단하게 굳어 삽이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소화 용수를 싸가지고 좀 흙이 좀 잘 실려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사가 단단하게 굳어 쉽지만은 않은 작업.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제7기동군단 용사들에게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손발 척척, 마음도 하나. 밖으로 흙을 퍼내는 용사들. 작은 방들까지 구석구석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장비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이제 인력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이며 화장실이며 가득 들어찬 흙. 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조차 안 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곧 시작된 흙과의 사투. 장비라곤 오직 삽 하나에만 의지해야 하는데요. 보통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어느새 흙 범벅이 된 용사들. 아니 저기 이만큼 찼다 이거? 내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저기다 물을 뿌려도 더 그런 거야. 어떻게 바지 다 젖었어요? 아, 뭐 어차피 뭐 옷이 빨면 되는 거, 몸도 씻으면 되는 건데요 뭐. 아니 얼마나 그 흙이 차 있길래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요만치 차 있는 것 같아요, 허리까지. 허리까지요? 네. 아니 그 아직도 저 흙이 그만큼 남아 있어요? 네,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안에서 뺄 수 있는 거를 좀 빼야 돼. 여기 뚫릴 테니까 저기 통에다가 박아주시면 돼요. 네. 요 중간에 조금 서시면 되겠다. 용케 망가지지 않은 용품 발견. 아, 다행히 이건 멀쩡하네요. 과자, 저희가 기도할 때 쓰는 과자예요. 그리고 여기 생활용품. 와, 밑에 거는 거의 못 쓰네. 이거는 못 쓰죠. 이거는 이미 폐기 처분해야 되고. 여기 위에 거는 깨끗하니까 이제 저희가 밖으로 빼내야죠. 토사에 묻혔던 가구와 용품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요. 엄청난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나마 닦아서 쓸 수 있는 물건은 하나라도 건져야 하니 한쪽에선 씻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두들 내진밀 마냥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게 뭔 난리래요? 그러게요. 너무 심하죠? 방에까지 물이 들어왔으니까 그릇까지 다 젖은 거죠. 부엌이 찼으니까. 근데 계속 비가 또 오니까 문제죠? 멈추질 않으니까. 저 물! 물 좀 주세요. 이리 와요. 저기 여기 와. 물난리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물입니다. 마음까지 후련해지는 물줄기. 이 물줄기처럼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가지고 저희는 이분들 무거운 거 드시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무거운 건 들어드리고 또 이분들이 설거지 같은 가사일을 쭉 해주시니까 같이 하니까 협업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효율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무량사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단 인원은 연일 약 120여 명에 달하는데요. 용사들은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 앞에 쉴 틈 없이 진행된 작업 현장. 일은 끝도 없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총력을 다해 작업을 하는 용사들. 생전 처음 해보는 수해 복구 작업에 어쩔 수 없이 고단함도 밀려옵니다.
있긴 합니다. 병가들 같은 경우에 뭐 밖에서 삽질을 하고 온 것도 아닌데 뭐 도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조대! 마침내 찾아온 교대 시간.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흑과의 끝없는 사투에 지칠 대로 지친 용사들.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어때요? 오늘 작업 괜찮은 거죠? 삽질 오늘 많이 했죠? 삽질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손 봐봐. 손 괜찮아? 손 예, 여기 부어오른 거. 오, 손에 물집 잡혔네. 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영광의 상처인 것 같습니다. 영광의 상처. 제가 이만큼 더 열심히 했다는 거 같고. 전 대민 지원은 항상 실전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실전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파도 끝도 없어요, 진짜. 첫날 왔을 땐 진짜 엄청 참담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하나씩 풀어나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눈을 깜빡깜빡해. 깜빡깜빡 됐어?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무슨 일이에요? 눈에 작업을 하다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눈이 뻑뻑하다 그래서 지금 생수로 빼내줬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이 막 생기네. 네,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을 유의해서 대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험예지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큰 일은 아니니까 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힘을 내보는 용사들. 안전의 안전 다 아시죠? 그런데 이거 무슨 소리죠? 아, 기합 소리군요. 오, 그나저나 드디어 바닥이 보입니다. 좀 더야, 들어봐. 야, 잠깐만. 이렇게 해서 여기 종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긁어내야 돼, 긁어내야 돼, 여기서. 긁어 와봐야 돼, 이거. 허리까지 가득 찼던 흙을 모두 퍼낸 방. 마침내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불가능해 보였던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막바지 박차를 가하는 용사들. 드디어 흙 퍼내기 작업 완료. 뿌듯함.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 안 계셨으면은 이거 다 해야 되지도 못했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우리 젊은이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아직 지탱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 큰 힘이 되어준 장병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 끝났다. 군인 와가서 안 해줬으면 진짜 막막했을 거예요. 첫날은 비가 와가지고 더 고생했거든요. 감기 걸린 애들도 있다는데 미안하죠. 근데 너무 고맙고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7기동군단. 군단은 지금까지 지역 상생을 위해 힘써왔고 이번처럼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가장 먼저 달려가 조금이나마 일손을 도와왔습니다. 이번 장마와 폭우로 무령사 외에도 마을 곳곳에서 피해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다리가 부서지고
버스 정류장이 넘어지는 등 피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7 기동군단이 대민 지원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현장. 이곳은 인근 복숭아 농장입니다. 저쪽에서 이 알로에서 여기 저 배수구가 있어요. 근데 또 토사가 쌓여갖고 그다음에 저 작업장을 치고 그다음에 이 옆으로다가 물이 나고 저 위에도 그렇고 두 군데로다가 저 위에서 한 50m가 지금 떨어져갖고 이제 흘렀어요. 예. 연일 내리는 집중호우에 물과 함께 떠내려오는 엄청난 양의 토사들. 순식간에 지역의 논과 밭은 물에 잠겨버렸는데요. 물바다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변해버린 복숭아밭. 지금이 한창 수확철인데 모두 땅에 떨어져 버린 복숭아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갑신장마 유명하죠. 그거 이후로 가장 많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엄청 많이 피해가 많이 많아요.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복구되려면요. 네. 너무 많이 절단나가지고 뭐 이제 저렇고 이게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해요. 너무 이제 작물들 그렇고 하나도 뭐 손도 못 대고 어떻게 해요. 복구를 위해 힘을 쏟는 제7 기동군단 용사들. 앞으로 비가 더 올 거라는 예보에 우선 급한 건 농장을 덮은 토사들을 걷어 배수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몇 명만 물고 터지면은 삽으로 여기 조금만 물길만 내줘. 여기 이불 내려가는 게 거기가 많이 채였어요. 내가 시켜줘. 가보시라고. 여기 닥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파주면 이 앞에만 파주면 물에 압력에 해서 나오니까 순간만 가면 너무 되지. 저쪽 창고 뒤편에 검은색 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물을 칼칼칼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저쪽은 포크레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쪽은 포크레인 들어오는 게 제한되니까 인력으로 지금 물길을 터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줘봐요. 나머지 다 와봐. 저기서부터 아래서부터 칼 여기서부터. 앞으로 비가 더 올 것에 대비해 토사에 막힌 배수로를 뚫어야 하는 상황. 이곳에서도 흙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민간의 장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의 인력이 민간이 합동을 해서 현재 재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으로 함으로써 재복구에 좀 더 효과적이고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깎인 데 보이지? 깎인 데? 네. 네. 거기다가 마대를 쌀 거야. 네. 마대 이렇게 1개 봐봐. 마대 이렇게 깎인 데 있으면 여기 1단, 2단 이렇게 넣고 네. 그다음에 한 4단까지 정도 쌀 거야. 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흙으로 마대 만들고 한 개 두는 저 닦고. 네. 오케이? 네. 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작업. 흙이 단단해 삽이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유령을 가르쳐주는 아저씨. 아들 같은 용사들이 그저 고맙기만한 마음입니다. 엄두가 안 난다고요, 이게. 일반 뭐 해서는 언제든 복구될지도 모르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또 이렇게 고생하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대대장 43명입니다. 고생한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뭐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주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 길도 저 금연대 열고 오시라고. 아예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 집이거니 하고 자기 할아버지 집이거니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일들을 잘하셔. 예. 그 안에도 싹 긁어내야 돼. 긁어내야 돼.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물길을 잡고 순간 절로 아예 이제 네. 물길을 네. 절로 잡는다고. 네. 네. 오늘 오전에 또 못 나왔어 가지고 오늘 하고 또 내일. 용사들이 삽질도 한 번도 사실은 안 해보고 경험도 없는 그런 용사들인데 비 맞아 가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더 이상 비가 그만 오고 빨리 복구가 잘 돼서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 얘들아 안전하게 잘 하고 와. 예. 힘들어도 좀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지? 네. 예.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 그래 수고들다. 예. 예. 어디든 만만치 않은 피해 현장. 복구를 하는 한편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도 중요한데요. 더 이상 토사가 흐르지 않게 제방을 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들 수 있을 양만 해서 적당량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힘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가지고. 앞으로 더 올 비에 대비해 임시 제방 작업을 하는 용사들. 그런데 복숭아밭 옆 창고도 토사가 밀려와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곳에 흙을 퍼담아 제방 작업을 하는데요. 아, 진흙의 무게가 상당해 보입니다. 차곡차곡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임시 제방.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겠죠. 와, 막상 TV로 볼 때는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꽤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이거 복숭아들이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너무 기쁩니다. 조금씩 본 모습을 찾아가는 복숭아밭. 이제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엄청난 수해가 발생한 집중호우 지역. 빠른 복구를 위해 흘린 너무도 값진 용사들의 구슬땀. 이 땀방울이 있어 조금씩 희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용사들. 온 힘과 정성을 다해준 여러분 모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기는 다들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들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런 게 국민을 위한 것이구나. 이럴 때 도와줘야 진짜 군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마 느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우들 항상 고맙고 너희들은 최고야. 우리는 언제든지 뭉치면 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뭉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파이팅! 비록 서툴지만 여러분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28사단 연습대대 화이팅! 화이팅!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야! 우리는